하이엄. 지금 비닐 사러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갑니다. 아 근데 내일 비 올 것 같아요. 이상한 날. 여러분 냉장고 정리하는데요, 우유가 하나 나왔어요. 아깝다. 경빈아 이거 봐. 4시가 넘었는데요. 와, 멘탈 육체 약간 탈탈탈? 많이 된 것 같으면서도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이엄 드디어 이사는 시키고 있어. 강빈이한테 소환당해서 밥 먹이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할머니랑 좀 먹어주면 안 될까? 넌 여기 기억도 못 하겠지? 나중에 영상으로 봐. 네, 영상으로 봐. 어이구 다리야. 무릎이 나갔습니다. 이 뷰도 마지막입니다. 자. 차에 와서 강빈이 퓨레 먹이고요. 강빈이 과자 제가 뺏어 먹고 있습니다. 배고파. 아, 느낌이 이상하다. 오피스텔 나갈 때랑 다르지? 그때는 내가 거의 일터로 썼다가 신혼집을 그냥 한 두 달 장난치듯이 살다가 여러분 떠납니다. 추억알이 한번 해요. 이쪽에 식탁도 있었고 여기 이제 거실에서 쇼파 조그만 거 막 두고 여기 강빈이 놀고 강빈이 태어나서 안고 들어와가지고 아니 느낌 이상하다. 아, 너무 이상해. 약간 눈물 나고 왜 울컥 할 것 같냐 왜? 강민이를 낳아서 그런 것 같아. 아니 아 진짜 이상하네. 낳았어 나는. 아 여기에서 강민이가 떨어져. 그거는 왜 얘기하냐. 운대요 운대요. 네. 네 여기서 3년이 너무 임팩트 있었어. 원나다고 그림으로 가려고. 아 맞아. 다운그램에서 그림 그려줘가지고 그걸로 가려놨대. 아 울고 지랄이야. 내 집도 아닌데. 그리고 이게 진짜 이 집을 영원히 올 일이 진짜 없다는 게. 근데 여기 창고도 있었거든요. 다 비었어. 질질 짜고. 아이 아닙니다. 해병 울리지 않습니다. 통인 이사가 잘하네. 통인 잘해. 진짜 잘하셔 다들. 여기 화장실 강민아 너 맨날 여기서 씻었어. 아 근데 나는 생각보다 작아. 그래? 난 되게 커 보이는데? 여기서 진짜 수많은 영상을 촬영을 했지. 편집도. 여기서 수많은 영상을 만들고 고생했어. 아 이사하느라 고생했다. 아 자꾸 눈물 나네. 그 영상에서 막 뭐가 쌓인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뭔가 여기서 되게 분주하게 열심히 살았어. 마지막 오줌 싸고 갈까? 잘 있어라 안녕. 안녕. 진짜 안녕. 그만 한숨 쉬어. 안녕. 미련 없이 가자. 아 이상해. 아. 문이 안 열립니다. 오른쪽에 빨간색 불이 딱 들어오면서 안 열리죠. 뭐라 뛸까? 잠시만 기다려. 아 여러분 여기는 메이필드 호텔이고요. 이사하기 전에 분명히 잠을 못 잘 것 같아가지고 호텔에서 하루 정비를 하고 가자. 요만한 애기들이 있기에 좀 괜찮고요. 저렇게 간단하게 싱크대도 있고 화장실도 깔끔깔끔 이런 게 또 있고 여기 진짜 애기들 여기 너무 잘돼 있다.
강빈아 일로 와봐. 여기서 밥 먹여도 되고. 그러네. 여기 자빠질라. 강빈이 안무 해봤자. 배고파. 룸서비스, 룸서비스. 룸서비스 비상. 배고파 비상. 나 강빈이 과자 내가 거의 한 봉지 다 먹은 것 같아. 뭐 먹을래? 전에 살던 집에 대한 미련은 없어졌어요. 다 잊어먹었어. 난 배고프다. 첫 끼는 실버라인 햄버거. 저는 갈비탕. 와. 와. 아니 이렇게 TV를 보다니. TV 진짜 오랜만에 보고. 우리 소리 때문에 더 놀랬어. 라바. 여러분 여기 진짜 좋아요. 저게 높아가지고 강빈이가 손도 안 닿고요. 근데 또 여기 테이블은 진짜 낮아가지고 올라타고 뭐 그런 것도 없고. 너무 졸린데 자지 않는구나. 무서워. 조식 맛있습니까? 짜잔. 와우. 힘이 없는 우리 강빈이. 광주로 가자. 아, 아따 빼줄게 빼줄게. 사실 오래돼서 낡은 건 있거든요. 근데 애랑 오기 좋습니다. 덥다. 애기 체온계가 없어가지고 살라고 했더니 또 없네요. 딴 데 가보려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 사이즈 한 잔이랑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귀체온계도 없어서 난리래요. 그래? 카메라에 말한 거야. 근데 여러분 그 건물에 약국이 세 개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를 다 돌다가 운 좋게 요즘 없다는 타이레놀 케어 약도 사고요. 오늘 몇 개 들어갔대요. 네. 귀체온계도 마지막 세 번째 약국을 샀어요. 그래서 온도를 재봤거든요. 전 얘가 열이 날 줄 알았어요. 정상이에요. 왜 이렇게 뜨끈뜨끈한 거지? 평상시보다 분명히 뜨끈뜨끈했는데. 근데 그 질이 평상시보다 우리 집보다 따뜻하긴 해. 그러니까 우리 원체 추운 집에서 키워서 그랬나. 그래서 이제 광주로 갑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있어? 안녕하세요. 만지는 척하네. 밀키스지? 나는 펩시. 펩시 어디 있는데? 밑에. 펩시야. 강민아 네 말이야. 이 친구 내가 첫 메뉴를 뭘로 먹고 싶은가? 이사하면 뭡니까? 이사하면 이사 토스트? 아 뭔가 안정적이다. 아, 너무 좋아. 미역이 있어서 미역국을 좀 끓여서 먹어보겠습니다. 압력밥 소스를 타올해가지고요. 아니 또 콜랩에서 이렇게 한우 선물을 주셔가지고 오늘 다 먹어볼까요? 와우. 와. 와. 많이 싱겁기 때문에 쪼르륵. 오, 탔어. 원래 이래? 일단 맛있다. 맛있어? 응. 아, 게장. 양호한 무침 먼저.
미역국이 미쳤는데? 너무 잘했는데? 액젓 맛이야. 식세기를 향한 열정. 아, 있어? 코드가 빠져있다. 어, 껴봐. 여러분, 짐 정리를 하는데 조말론 런던에서 이렇게 향수하고 잔하고 이런 게 왔어요. 근데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이탈리아 쿠키래요. 머랭 같은 건데 30칼로리밖에 안 된대요. 먹을까? 엄청 달고 고소해. 아이맥을 연결을 했고요. 편집하기 위해서는 또 영상을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안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야 또 내일 뭘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정리가 아직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빠이옴! Hi, 흥민아. 자, 엄마 나 같이 입을까? 준상. Hey, 준. 뭐 인생 포기했어? 나 포기했어. 제대로 되라야. 정신 차려, 동질. 여러분, 돌아버리겠어요. 인생 포기하지 마. 강민아. 아빠가 들어봐봐. 아빠가 책상도 옮겨야 되고 지금 인터넷도 우리가 안 되는 상황이고 밖에 나갈 수도 없어, 강빈아. 그런데 너가 여기서 으이 하면 안 돼. Understand? 자, 봐봐. 그럼 엄마가 먹는 거 구경해. 잘 봐. 바삭하네. 피자. 피자? 맛있다. 굉장히 짜고 굉장히 느끼한데. 촬영할 수 있게 책상을 좀 이렇게 실버라인이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뒤쪽으로 촬영이 되게 아무래도 공간이 여유가 있진 않지만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빠르게 파스타. 야, 이거 맡겨구만. 괜찮지 그냥. 하이염. 여러분, 인터넷 설치가 오늘 안 된대요. 근데 발톱이 파고들어가지고 지금 너무 아파요. 얼마나 아플까. 진짜 엄청 땡땡 부었는데. 난 고통에 강한 여자. 성공했나, 수술? 팠어? 나왔어? 팠어. 어, 잘했어. 맛있게 매콤한 동대문 엽기 떡볶이. 아, 진짜. 오랜만에. 그 경천이랑 먹을 때는 맵찔이어가지고. 그렇지. 오리지널 못 먹잖아. 못 먹지. 광주에서 첫 배달 음식. 엽기 떡볶이. 아, 근데 그전에 엽떡이 안 땡겼어. 맞아. 매워? 괜찮아. 치즈 추가, 메추리알 추가. 아, 벚꽃 너무 예쁘다. 나가면 더 예뻐. 그래? 그럼 내 칫솔 뭔데? 저 위에 있다니까, 저 안에. 안에? 어, 나랑 여태 같은 거 썼어? 아, 이거. 아니, 내가 찜찜해야지. 왜 오빠가 기분 나빠하는데? 본인도 알 텐데. 누가 더 찜찜할지. 뭐야, 그런 게 어딨어. 똑같이 찜찜하지. 다방마리. 야, 너 목 많이 길어졌다. 목을 일부러 뺀 거 아니야? 아니. 양치는 하는데 칫솔은 이 안에 계속 있는 거야. 네. 하늘색이 아니라는 거지? 어. 애도 만들고 칫솔도 같이 쓰고 친하다 우리. 애 만드는 거 거기 왜 들어가?
애 만드는 게 가장 친한 사이지. 강민아, 엄마 짐 좀 싸야 되니까 아빠랑 좀 다시 나갔다 와. 자유. 여러분, 저희가 제주 살이 한 달을 하잖아요. 이제 짐을 싸야 합니다. 원래 제주도는 내일 모레 가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원래 배를 타고 가려고 했거든요. 차를 직접 몰고 가가지고 목포에서 배를 타가지고 제주도로 가려고 했는데, 그 배가 며칠 전에 바람부는 날 정박을 하면서 엔진이 과열돼가지고 수리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가 치고가 됐다, 탈 수 없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이, 일단 비행기를 타고 간다. 그러면 이제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차는 탁송원에서 보낸다. 오늘 2시간 20분쯤 뒤에 탁송원 기사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전 짐을 다 싸야 돼요. 가방은요, 캐리어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아이맥을 가져가거든요. 저는 일산에서 가져온 옷 자체가 별로 없어요. 속옷, 네, 양말이랑 효진이네 조거 팬츠, 좀 밝은 반팔티, 좀 밝은 긴팔티, 개디건 하나, 이거 이런 거 조끼 하나 있으면 그냥 반팔 위에 조끼만 입어도. 일산 집 앞에 보세 옷가게에서 산 거예요. 근데 너무 괜찮아요. 린넨 자켓은 흰 바지, 이거 리엘에서 샀는데, 그리고 제가 제주도 가서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옷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스킨케어를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한 살이요. 한 살? 이제 돌 지났어요. 이제 한 살이요? 오, 이거 커요? 네. 여기 보세요. 야야, 나도 구경 나. 짝짝짝꿍. 일단은 좀 이런 폭신폭신한 파우치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여행지 가면은 피부에 소홀해지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스킨케어를 신경 써서 챙기지 않았을 때 저는 꼭 그렇게 피부가 더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지에서 건조하지 않게, 그리고 이제 중력의 힘을 계속 받기 때문에 탄력도 계속 챙겨주는 그런 스킨케어를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촉촉하게 좀 진정을 시켜주면서 수분감을 줄 수 있는 어성초 토너, 이거는 모이스처라이저고요. 이거 하나 넣고, 근데 내가 보습감이 너무 필요하다 그러면은 닭자 리퀴드가 또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주먹주먹, 제가 탄력에 이 티그자만 나와도 굉장히 진심이거든요. 저희 30대 애기 낳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핫한 화장품 키워드는 기미 잡티 아니면 탄력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입모드를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볼살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처짐을 더 많이 받을 텐데, 제가 수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스킨케어에 돈 투자를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세럼에 돈을 투자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이 설화수의 자음생 세럼을 제주도에 한 달살이 하는데 가져갈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거를 이사 오기 전에 한 병을 다 비웠고요. 지금 이거는 쓰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 새 거로 또 가져갈 것입니다. 가서 못 알아면 안 되니까요. 예전에는 설화수 하면은 되게 유명한 화장품, 한국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장품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엄마랑 도산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가서 봤던 그 브랜드의 철학, 제품력 이런 걸 보고 더 반하게 되고, 무엇보다 외국에서 오신 귀한 손님들에게 선물로도 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는 뭔가 모를 좀 뿌듯함까지 느껴지는 그런 브랜드더라고요. 그런 설화수의 대표라인 자음생, 이 자음생 세럼은요 올해 상반기에 리뉴얼되었습니다. 이 설화수 자음생 에센스 얘기를 하면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못 들어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무려 150만 병이나 팔렸다고 하는 설화수의 대표 제품입니다. 탄력 대표! 제가 이전에 자음생 세럼도 써보고 이번 자음생 세럼도 쭉 사용을 해왔는데, 가장 첫 번째로 느낀 효능은 보습감이었습니다. 저 보습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보습하면은 되게 무겁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 많이 상상하시는데, 가벼우면서도 보습감을 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흡수력을 굉장히 강조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메마르게 흡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레이어드를 해줘야 돼요, 다른 제품으로.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았어요. 메이크업 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겉돌지 않고 탱탱한 그런 질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50년 연구를 담은 화성 뷰티 사포니 진세노믹스 캡슐이 10만 개가 담겼다고 하고요. 기존 제품 대비 8배 빠른 탄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만 사용해도 피부에 침입도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 뭐야, 그거 정말 느낄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 우리 모두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말 7일 썼더니 피부가 엄청 탱탱해졌어요,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계속 사용을 했는데 피부가 뭔가 되게 편안하고 뭔가
효과, 내가 피부에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 충분히 발라주고 크림으로만 살짝 덮어주면은 그 피부가 속까지 탱실탱실한 그런 느낌이 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에 챙겨가려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환경이 바뀌면은 피부는 예민하게 되잖아요. 막 그렇게 안 예민하던데 하실 수 있는데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그 물만 바뀌어도 피부가 확 이렇게 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생 세럼으로 피부의 자생력에 도움을 주면서 피부가 좀 힘들어하지 않고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기 위한 그런 느낌으로다 케어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개를 스킬하다 보니까 얘가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새 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리느냐, 탄력에 관심 많고 집에서 좀 꾸준하게 케어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애기 엄마들, 이거 진짜 집중. 탄력 관리를 좀 하려고 하니까 바르면 좁쌀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뭘 발라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분들, 이거 제가 진짜 듬뿍듬뿍 많이 발랐는데도 얼굴에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막 나시는 분들은 뭐 바르기도 참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의 엄마 가면 자꾸만 꿀잠 주무시는 한방 러버들 굉장히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탄력 제품이라고 해서 좋은 거 발랐는데 너무 흡수가 잘 되어버려가지고 비싸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얼굴이 너무 건조해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께 너무나 추천드리고, 호불호가 살짝 갈릴 수 있는 부분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 케어에서 돈을 투자를 확 해야 되는 부분은 세럼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벤트도 있어요. 그래서 당첨되시면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자음생 세럼, 그 다음에 크림은 에스트라 보습크림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일단 화장품은 제가 대충 넣어오긴 했는데, 아니 그만 둘랬더니 예스코아의 뎁스가 진짜 괜찮거든요. 뎁스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지크도 펄이 없기 때문에 이 밀크라떼 이것도 넣어야 돼요. 이거 넣고요. 여기 뒤에 수건 뒤에 행수건. 이사님이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면 네가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어서 보자. 강빈이 거꾸로 매달려 있네. 여러분, 식탁이 매우 지저분하지만 어머님이 고기를 방금 주시고 가셔가지고 소고기 뭇국을 끓여보았습니다. 반찬 엄청 많죠? 야, 진짜 맛있지? 야, 나 진짜 어머니 간장밖에 안 넣었어. 야, 이거 뭐야? 액젓도 안 넣었는데도 그런다? 아, 벚꽃 구경 나왔어요. 강민이랑 실버라인은 보러 좀 나왔었는데 이틀 연속 나왔지. 저는 처음 봐요. 여기 좋다. 여기 좋다니까. 저기가 카풀이야. 아, 내가 여기 보니까 봐. 저기에 모여있어 다. 이거 봐. 대박이다 여기. 강민이 정신 차려. 우리 좀 놀자. 미쳤다. 이걸 언제 또 붙였대. 강비. 와. 막 찍어줄까? 사진? 어. 그 행색이 이런데 사진 찍는다고 뭐가 되겠나? 찍어보자. 오! 아! 다이소에 유모차가 못 가나? 여러분, 제가 갑자기 빨래바구니랑 이런 거 사서 실버라인 짜증났어요. 짜증나다니요. 목소리가 벌써 짜증나는데? 잠깐 이쪽으로 와봐. 못 넣나? 못 넣어. 부지런한 식자재 마트. 어? 아, 여기 좋다. 저기 BBQ에서 치킨을 시켰습니다. 15분 있다가 가지고 갈 거예요. 이유식도 있으면 보고. 여러분, 여기 되게 한적하고 좋다. 제가 전에 살던 데는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는 회사가 막 있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광주인 것도 있겠지만 주거단지의 매력이 있네요. 너무 좋아. 근데 다리가 너무 아파요. 일어났나? 제가 좋아하는 라일락이 폈습니다. 자, 라일락이야. 엄마가 좋아하는 꽃이야. 자.
배고파. 가자. 가자. 오! 아, 침. 그 주문하면 카톡이 와. 아. 강민아, 너 언제 같이 치킨 먹을래? 그러니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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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빠르다. 와, 진짜 빠르다. 하이암 여러분, 오늘 제주도 가는 혀갖고 제주도 가는 날인데요. 은행에 일이 있어가지고 택시 얼른 타고 은행 왔다가 차는 지금 제주도에 가 있어요. 이제 또다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갈 것입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최고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광주공항을 와보는구만. 뚜루루. 오, 대한항공 어플이 새로 나왔대. 내가 비행기를 못하는 사이. 배고파서 일단 좀 먹어야겠습니다. 순두부, 돈가스. 애기는 탑승할 때 이렇게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비행기 얼마나? 나 3년 만인 것 같은데? 비행기 타자. 낚여둔 곳에 문 닫기 전에 빨리 가려고 먼저 갔고, 저랑 강빈이는 좀 천천히 갑니다. 어, 도라르바. 키를 찾아서 3번으로 나가서 주차장에 있는가? 제주 하구만. 우와. 우리 둘이 뭐 이렇게 와봤거나 그런 적이 없어. 맞아. 첫 여행이구만, 제주도. 힘든지 모르고 막 치여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아, 좀 힘들었었구나 싶은 그런 느낌? 어, 장난 아니네. 강민아, 여기가 제주도란다. 네가 알겠니? 아, 냄새 맡아 봐. 뭐야, 지금 오렌지야? 어머, 진짜야? 오렌지야? 오렌지네. 냄새. 진짜야? 어, 냄새 맡아 보라고. 진짜지. 와, 이게 전도.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좋아? 확인 안 돼. 4kg, 10kg 넘는 거. 이거. 하나도 아닙니다. 이거요? 예, 하나도 아닙니다. 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본인 중에서는 언제나 당분간. 이 흘리면 어떡합니까? 제주는 리유저블 컵이어서 텀블러 챙기려 했는데 까먹었어. 우리 아들 오늘 과자로 버티네. 어, 배고파. 안 뜨거울까? 뜨겁지? 괜찮아? 여러분, 일단 밤이기도 하고 얘를 좀 챙기고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숙소는 대충 이런 느낌. 여기가 이제 안방이겠네. 우리는 여기서 씻을까? 와, 퀄리티가 장난 아니네. 왜? 수저가 뭔데? 수저가 큐티플 거야. 그게 뭔데? 비싼 거요. 식자재만 빨리 넣고 그냥 자자. 나 편집해서 영상 보내야 돼요. 왜요?
왜는 왜요? 영상 기한이 그래요. 맛있는 치즈!